자, 2021년도 자, 용띠 여러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22세 자 경진생 여러분들은요. 오늘 올 이제 신축년에는 운이 괜찮아요. 괜찮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나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해라고 보이고요. 또 우리 용띠 분들이 또 이제 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아요.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,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게 이제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. 내가 딱 생각했던 거, 올 초에 딱 가졌던 거, 그것만 쭉 밀고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로 보입니다. 옆으로 세지 마세요. 자, 34세 이제 무진생 여러분들은요. 신축년에는 이제 34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. 사업 운은 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. 이제 사업도 크게 확장을 할 운도 보이고 하시니까 꼭 계획을 자 용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. 계획성이 잘 없어요. 조금은 이제 괜찮다 싶으면 약간 이제 나태해지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나태함을 잠깐 거두시고 있잖아요. 집중을 하시면 사업은 이제 번창을 하셔도 크게 될 거예요. 자 46세 자 병진생 여러분들 자, 올 한해 이제 병진생 여러분들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. 사람으로 인해가지고요. 올해부터 이제 자, 재물이 좀 쌓인다고 보시는데요. 재물도 쌓이고 금전도 쌓이고 운이 상승하는 기운으로 보이시거든요. 내가 좀 사업이 된다,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은 요거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. 관리 안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나태하겠다는 생각 여기도 해볼까 저기도 해볼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이제 독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일단은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될 수 있으면 이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너무 다 그 사람을 믿지 말고 편애하지도 말고요. 제발 좀요. 누구랑 있잖아요. 동업하지 마세요. 동업하지 말고요. 동업하면 있잖아요. 네, 운이 다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용띠 여러분들 욕심이 많으시니까 그 운을 잘 금치시가지고 올 한해 재물도 많이 부르시고 대박을 칠 수 있으니까요. 자, 분발 합시다. 자, 58세 갑진생 여러분들. 자, 올 한해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자, 안 좋은 기운이 좀 있거든요.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요.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이제 구술 12 간제까지 이제 면해갈 수 있거든요.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아요. 아니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더 있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올해는 욕심을 좀 안 부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특히 이제 용띠 여러분들 혈관 쪽으로 머리 쪽으로 아야 지야 하는 게 좀 있으니까요. 그쪽으로 좀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올 한 해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자 용띠 여러분들의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 나세요!